I want you to jump like you trying to get stuck in the air. If you feeling so late and don't care, shorty beat in the face in the mirror, up in the air. I want you to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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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Up in the air, I want you to jump. Jump. Like you trying to get stuck in it. In the air. Like you trying to get stuck in the air. I want you to jump, like you trying to get stuck in the air. If you feeling so lit and don't care, shorty beat in the face in the mirror, up in the air. I want you to jump, like you trying to get stuck in the air. If you feeling so lit and don't care, shorty beat in the face in the mirror, up in the air. I want you to jump. Jump. I want you to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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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Up in the air, I want you to like you trying to get stuck in it. Gotta get it, in the air.설명서 관리자 배상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에서 보셨겠지만 2018년도 국민대 정시 가군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제가 제안한 그림은 이 그림이고요. 자,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온 삼다수 킷캣 그리고 비닐, 비닐팩, 수건, 계란, 숟가락 이렇게 나오고 무조건 수건을 비닐팩에 넣고 그 안에 계란이나 킷킷이나 요것들 중에서 하나를 넣어서 연출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안정감 있는 구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여져 있는 재료들 볼펜,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연필깎이 조그만 거 150원짜리 그렇게 나왔는데 그 외의 재료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칼이라던가 뭐 다른 내가 가지고 물감이라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 문제를 받고서 많은 분들이 짜증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크레파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짜증이 나셨을 건데 어떻게 해야죠. 잘 하셔야죠. 자,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보고서 조금 예상은 했지만 조금 짜증이 살짝 나죠. 나도 이걸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제가 느낀 교수님들의 어떤 의도는 첫 번째는 무조건 재질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질감. 왜냐면 일단은 수건을 안에 넣어서 표현하라고 한 것부터가 어떤 이 비닐에 대한 투명함과 안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런 재질 표현들 그리고 이중 재질이 되게 되잖아요. 그죠? 위에 비치는 것과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의 재질까지. 그래서 그런 재질감 그리고 삼다수라는 것도 왜곡이라든가 되게 막 굴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얘 같은 경우도 뭔가 반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죠? 이 과자도 그렇고 얘도 반짝거리는 이 질감이 되게 중요한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재질감이 굉장히 많이 보고 싶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재질감이 조금 더 극도로 최대한 그러니까 너무 과한 연출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주안점은 이제 어떤 조형의 균형감, 시각적인 균형감을 생각했어요. 너무
소재들 하나하나가 너무 다 재밌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주제로 쓰기에 너무 다 좋은 소재들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컬러도 굉장히 세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대비값이 세죠. 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를 이렇게 포인트로 하고 뭘 이렇게 빼기에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3다수가 이제 주가 되겠죠. 얘네는 깔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런 어떤 주제 연출을 하지 않고 어떤 이 시각적인 균형감을 유지해야겠다라는 걸 주안점을 뒀어요. 균형감이라는 거는 뭐 별게 없습니다. 여기서 얘가 빠진다면 무게가 여기로 쏠리겠죠. 근데 이거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시선의 균형이 맞아지는 거. 예, 그거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 크레파스 발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고등학생 때 한번 축제 때 한번 써보고 저도 입실은 처음 써보는 건데 아 써봤구나 써본 적이 있는데 많이 안 써봤어요. 이번에 쓰면 느낀 거는 발색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마감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중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A4 용지를 대고 이렇게 마감하는 처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쳐도 이런 글씨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얇게 들어가는 라인 같은 것도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칼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좀 얇게 깎아서 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다들 되게 난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자 그리고 볼펜 같은 경우도 볼펜이 사실 되게 좋은 소재예요. 그게 연필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힘 조절을 하면 연하게도 나오고 세게 누르면 진하게도 되고 그래서 볼펜 같은 경우는 그냥 땡큐 하고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수정이 안 되니까 좀 한 번에 잘 그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다행히도 연필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전체적인 마감력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레용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돌아봤는데 저희 동네에는 팔질 않더라고요. 그거를 마트랑 딱 가봤는데 인터넷 배송해서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비슷한 거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크레용 12색인데 8색 비슷한 것만 골라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수건도 이 수건을 포인트로 그리신 분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늬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무늬도 없더라고요. 무늬가 있는 것도 없고 다 돌아봤는데 어쩔 수 없이 민무늬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필도 도중에 한번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왔는데 그 연필 안에가 다다다닥 부서져 있어가지고 깎은 내내 계속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가시면 연필이 요만해져요.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한번 바꿨어요. 새 연필로. 그래서 물론 뭐 시험장에서 그랬으면은 하나만 더 주세요 이러면 다 보고서 교환해줬겠죠.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올해 가군 국민대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고 오셨다면 물론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고 제 그림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강사로서 어떤 제 어떤 조형적 개념으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빨리 특강 끝나고 놀러 가야죠.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1월도 수업해야 되고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